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2단은 3단을 향해 가고 있다입니다. 지난 15일 MBC 투데이 쇼가 테네시 먼포드에서 역사상 최대 상금인 파워볼 복권의 당첨으로 1억 천금을 거머쥔 리사와 존 로빈슨 부부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방송 출연을 위해서 뉴욕에서 온 리사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부탁이 있는데 투데이 쇼를 시청해봐라. 내가 오늘은 출근을 못하지만 월요일엔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첨자가 모두 3명이 나와서 총 상금의 3분의 1인 5억 2,800만 달러를 차지하게 된 이들 부부는 당첨금으로 가장 먼저 딸의 학비 용자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 11조를 내고 딸이 원하는 말 한마디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심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11조를 내겠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에 헌금 없는 주일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헌금 없는 주일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한국의 목회자가 있어서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주일에는 헌금을 내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각 개인이 직접 구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헌금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사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활을 둘러싼 일들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거나 또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단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슈화가 되면 발빠르게 해명을 하거나 일단 취소하면서 꼬리를 감춥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진행형 논쟁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흥 성령파들이 이단 선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국가와 사회가 판정해주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단은 교묘한 술수로 3단과 4단을 넘나들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교회를 파괴해온 이단 신앙들이 더욱 바로하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다음으로 그릇된 길로 미혹되는 사람들을 건전한 신앙의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단은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에서 멀어질 때 독버섯처럼 발생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서 해석이나 구원론 등의 여러 부분에서 기성 교회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교회는 복음의 토대 위에 바로 서서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유혹되지 않도록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 내에 8개 주요 교단 소속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단 인식 실태 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28%는 이단이 주장하는 교리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46%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했고 이단 대처 방법으로는 주로 담임 목사와 상의했다는 것이 42%,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25%,
이단 상담소에 의뢰했다는 것은 5%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가 현실의 심각성은 느끼고 있지만 대처 방법은 상당히 미흡한 셈입니다. 남가주에도 이단이 많습니다. 웬만한 이단 단체는 이미 모두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활동해서 교계에 빨간불이 켜진 지가 아주 오래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잠입해서 교회를 분열시킨 사례가 많은데요. 선교사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과 섣불리 상담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대학 캠퍼스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면서 한인 2세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주요 연령층을 보면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 교계로도 진출 중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한국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단인 줄 모르고 교회까지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단들의 최근 전략으로는 예전에는 외부에서 성도들을 빼갔다면 이제는 기성교회 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단의 초기 특징은 정통 기독교 교리와 이단 교리를 교묘하게 혼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단 때문에 생긴 폐해로는 뭔가 이상해 보이거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교인을 무조건 이단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단 규정은 전적으로 성경과 교리를 왜곡하고 오도할 때 신학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엔 성경과 상관없이 다른 차원에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계의 대응 전략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이단 교주는 우리는 전시체제이지만 기성교회는 수면체제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목회자들은 이단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하게 아는 정도이고 내 교회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 대한 안전지대란 없고 설령 그런 피해가 발생해도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단은 영혼을 유혹하고 파괴해서 한 영혼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기성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진리와 성경으로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상담해 보면 진리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를 기성교회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반드시 복음으로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단을 판별하기 위한 정통 기독교의 지침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여 이단 경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온전하신 사람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만 믿거나 또는 사람으로만 믿거나 반신반인으로 믿거나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제3의 존재로 믿는 것은 이단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인 불교라든가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이나 다른 사상,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나 기독교 과학 등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진리를 다른 종교의 것과 혼합시키는 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단 신앙입니다. 자기의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을 뿐 역사적인 기독교회에는 구원이 없는 듯이 가르치거나 교회를 맹렬히 공격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신자들을 유인해 가려는 것은 이단 집단들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정경, 다시 말해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 외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제거하는 것은 이단 신앙입니다. 이상한 체험, 또 지도자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다른 책, 또 하나님의 직접 계시 등을 성경과 동등시하거나 성경보다 우위에 두거나 그것들을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이단 신앙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한 부분만을 절대화시키고 교리화시킴으로써 성경 전체에 일관된 교훈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 신앙입니다. 기적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또 기적만을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단 신앙입니다.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되었거나 혹은 신격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집단은 이단입니다. 희한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거나 예언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첨가해서 그 주장을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교회를 부인하거나 정치운동, 경제활동, 사상운동 등을 실제적 최고 목적으로 삼고서도 교회란 명칭을 사용하는 집단은 이단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을 세우기조차 겁이 납니다. 목사님은 그의 말을 듣더니 창고에 가서 먼지가 뽀얗게 서려 있는 낡은 소쿠리를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유는 묻지 마시고 소쿠리에 물을 가득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에 물을 담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는 물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결국 빈 소쿠리를 들고 온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지요. 집사님,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각 가정에 성경을 한 권씩 구비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좋은 학교를 설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언제까지나 마음씨 좋은 구세주일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께서는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삶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는 교회의 공적인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교회의 5대 사명을 나부터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와 전도, 그리고 봉사와 양육과 친교의 모든 면에서 금년에는 예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의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부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201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혹되지 말고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